드럼을 만나 제로웨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만나 제로웨이스트 두 번째 참가자 이지엔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현이 오빠 동영상 잘 보셨나요? 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저는 앞선 오빠와 반대로 최대한 의식을 하고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사소한 노력들로 이루어져 우리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위한 도전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배달음식을 조금 덜 시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이 너무 간편하고 좋지만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짝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맛있는 음식을 포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배달앱에 일회용품 줄이기 칸에 체크를 해놓고 일회용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석밥을 거의 사 먹지 않고 밥을 집에서 직접 해먹습니다. 즉석밥을 사면은 플라스틱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집에서 직접 밥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밥맛도 훨씬 좋아요. 네, 저는 지금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왔는데요. 이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네, 카페는 저희한테 필수적으로 그래서 빌려야 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비닐에서 이걸로 바뀌었다.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샵에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여기 적어두겠습니다. 이따 가게에서 만나요. 안녕. 짜잔, 이것입니다. 요새 청소기 밀기 귀찮고 바닥 닦기 귀찮아서 이 도구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종이도 결국엔 다 쓰레기라는 점. 그래서 저는 번거롭지만 걸레로 바닥을 닦고 청소기로 바닥을 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패드 화장솜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이게 또 낱개 포장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스킨을 얼굴에 바로 발라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화장솜을 쓰게 되는 날이면 이런 것들로 가구 같은 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로웨이스트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자 매달 작은 돈이지만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부를 하면 이런 책자와 배지도 준답니다. 되게 작지만 지구를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최대한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았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이름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처음부터 100%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고 저희는 그 일회용품을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하나하나의 꾸준한 노력들이 모이게 되면 그 노력들이 모여 저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나가요. 안녕!